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 야 팬티스 나와 있네요. 제가 오늘 우리 팬티스에게 제가 직접 잡아온 키조개와 먹이들을 줄 예정인데요. 와우, 팬티스가 요즘 너무너무 이쁜데 지금 배고픈가 봐요.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 아이고, 고새 쫄았어요. 잡아온 거는 아침에 사장님이랑 열심히 신선하게 잡아온 것들인데, 우선은 이것도 줄 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 신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오, 야, 다리는 왜 이렇게 세냐, 얘. 이거 자개라는 개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아, 이게 좀 먹을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집게가 굉장히 길고요. 약간 불필요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자연에서 이 친구들은 뭐 팔 힘으로 뭔가 하겠죠? 네, 이거랑 그리고 키조개. 와, 처음에는 있는 거 다 풀어줬는데 서해에서는 금지체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아서 좀 많이 풀어주고 왔지만 어쨌든 뭐 제가 뭐 먹을 건 아니어가지고 적당히만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 키조개 엄청 크죠? 이거랑 뭐 이런 것들, 이게 모시조개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뭐 조개 종류랑 이런 거 주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와, 이게 진짜 크다. 와, 이게 진짜 크다. 야, 이 자개가 진짜 크다.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뭐야, 이거 거의 에일리언급인데? 보나야, 아빠가 자개 잡아왔는데, 오, 아빠가 잡아왔어요. 어때요? 자, 우선 처음으로는 제가 자개를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자, 자개가 엄청 커가지고 사냥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지켜볼게요. 오, 온다. 오. 쭈빼기!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얘네들이, 와, 바로 공격하네. 근데, 이 멘티스 리프는요, 이 갑각류를 즐겨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이 친구들은 집게를 먼저 공격을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집게를 공격을 했는데 좀 끄떡이 없어서 그런지 이 친구가 지금 놀랐습니다. 이 뒤에 가리비는 아직도 잘 살아있는데, 제 생각엔 제가 나중에 라면 먹어야 될 것 같거나 아니면 키워야 될 거나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개는 제 생각에 먹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오. 자, 보이시죠? 쭈빼기! 여기 집게인데 집게만 공략하는 거 보이시나요? 와, 근데 안 깨진다. 집게가 실제로 만져도 엄청나게 단단한데, 우와우. 자개가 팔팔하게 살아있거든요. 한번 지켜볼게요. 아마 결국엔 깨질 겁니다. 천천히 먹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네들은 갑각류랑 어패류를, 폐각류를 많이 깨서 먹고 하기 때문에 날카롭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성이 어느 정도 있고요. 얘네들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폭이니? 야, 끌고 가네. 야, 그거 먹고 너 키조개도 먹어야 돼. 쉽네. 아, 잘 못 깨서 먹는구나. 그러면 먹기 쉬운 거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잡아온 바지랑. 키스야, 이거 먼저 먹어. 이거 먹고 힘내라. 야, 이거 먹으면 진짜 아빠 말 들어라. 잠깐만 두고 저거 먹어. 헐, 끌고 간다. 역시 집요합니다. 집요해. 이 멘티스 시림프들은 진짜 생각이 확실히 인간 지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 기분에 따라서 먹이를 받아 먹고 안 먹고 좀 활력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먹이를 챙겨주려고 제가 자연에 있는 걸 좀 잡아다 주는데, 물론 여러분들 검역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 먹이를 주면서 검역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먹이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게 조개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두 마리를 잡아왔어요. 이거 거의 다 팬티스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야, 거미불가사리도 있고, 여기 있다. 이야, 이거 신기하죠, 여러분. 저도 정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좀 아신다면 제 걸로 꼭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선은 먹이로 쓸 아이들 바지락 또 많이 잡아왔는데, 있는 것도 잘 못 먹으니까 대기 타볼게요. 자, 열심히 먹고
좀 지나면 또 먹으라고 바지락도 넣었습니다. 풍족해진 벤티스의 어항. 뭐야? 오, 뭐야? 자기가 먹을 것만 갖고 들어간 건가? 이야, 지금 다리가 하나가 떼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용궁으로 간 것 같고요. 저기 보면은 지금 벤티스가 있는데, 야, 아, 먹고 있다. 먹고 있어. 이야, 너무 구석에 있습니다. 지금 친구가 뭔가 계속 음미를 하면서 먹는 것 같은데, 바지락을 한번 넣어보고, 천천히 키조개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지락을 한번 살짝 관심 가게끔, 오, 야, 엄청 세요, 진짜.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깨지거든요? 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펀치 한두 방에 깨져요. 우와! 보셨나요? 딱 한 방에 깨진 거 보셨나요? 자, 이렇게 하니까 팬티스가 핵펀치라는 이름이 불려진 건데, 이게 딱 밤 때린다고 절대 안 깨진다. 진짜 이거 사람 힘으로 절대 깰 수 없는 바지락인데, 오, 보셨죠? 자, 팬티스가 아무렇지 않게 깨서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우렁이나 이런 거 넣어야 되는데 이끼가 무성하게 나고 있고, 물은 환수는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끼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야, 살 꺼내서 먹는 거 보십시오. 기세를 몰아서 펜티스를 위해 잡아온 이 키조개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키조개 깰 수 있을까? 바지락을 먹고 있지만 한번 넣어봅시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뚜둥 뚜둥. 오야야야, 쳤어. 오야, 관심 보이고 있어요. 주는 것마다 관심을 너무 잘 보여가지고, 어? 관심 떨어짐. 키 관심 끌기. 이 앞에서 이 키조개를 이렇게 흔들면은, 어, 집 나가요. 오케이. 키조개 입구 막기. 입구 막혔지롱. 아유, 화났니? 야, 이거 부채꼬리 되게 멋있죠. 이 공작 개까제라는 이제 멘티시림프의 한글 이름이 이제 공작 개까제인데, 공작 개까제 이름에 걸맞는 부채꼬리를 딱 갖는 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말고 좀 다른 거 센 거를 가까이서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아빠 말 들을 거지? Nope. 어? 지금 여러분이 그냥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지금 그냥 안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요, 입은 저기 아래쪽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건데 지금 계속 물어뜯고 이제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 오, 두리번 두리번. 어, 이거 뭐야? 약간, 오, 야, 비집고 들어가네. 오, 야, 아, 들어갈 수 있구나. 이 상태로 여러분들, 제가 내일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키조개가 어떻게 돼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지금 딱 하루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한번 키조개 어떤지 한번 꺼내보자면 밀어놨네. 근데 깬 것 같진 않거든요. 못 깼어요, 여러분. 아, 여기가 끝에가 그나마 좀 박살이 나 있긴 하네. 근데 뭐 못 깬 거죠, 결국? 이 친구가 깨서 먹을 거를 생각을 했는데 배불러서 그런가 깨먹질 않아요. 그래서 벌려서 관자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냥 깨진다. 짜잔. 와, 이게 진짜 잘 안 떼져요. 키조개가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통째로 먹이겠습니다. 이 관자가 진짜 맛있거든요. 펜티스야, 이것도 못 깨다니. 이거 와서 먹어. 관자예요. 옳지. 자, 보시면은 펜티스가 또 나름 또 깨겠다고 하는데 벌써 속살이죠? 전에는 깨주지 않을 때는 먹을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이제 아마 저거 하루 종일 붙잡고 먹을 겁니다. 관자 먹고 쑥쑥 성장하길 바란다. 열심히 잡아온 거다. 마지막으로 제가 잡아와서 커뮤니티에도 올렸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못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펄럭펄럭 움직이는데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키조개를 잡아온 거를 우리 펜티스에게까지 먹여봤는데, 재밌게 보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세생. 나눠 먹자, 나랑. 어? 나눠 먹을까, 펜티스야?
알았어. 너 또 다 먹어, 욕심쟁이 녀석.